경찰이 유흥업소와 식당가 주변 지역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측정기로 인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도로 차단식 음주 단속을 잠정 중단했지만, 최근 하루 평균 4건이던 음주 사고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흥업소와 식당가 등에 경찰력을 전진 배치해 개별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